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지금 이곳은 말이죠, AP의 코리아 지금 열리고 있는 논현동 한 호텔입니다. 지금 오늘 메인 이벤트가 끝나고 지금 하이롤러 이벤트 진행 중인데 총 99명 중에 11명 나왔어요. 지금 2명 떨어지면은 파이널 테이블인데 지금 거기 안에 여러 오빠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죠. 센터인데. 그리고 오늘 메인 이벤트 우승자가 또 저희 펍에서 나왔어요. 또 KBS 형님이 우승을 하셔가지고 그 확실히 천운이 있어요. 왜냐면은 그분이 메인 이벤트 못할 뻔했거든요. 예선 어떻게 또 해가지고 오늘 우승까지 했는데 저도 지금 보시는 하이롤러 챔피언 보이죠? 이거 지금 가져가려고 가게에 지금 11명 남았는데 같은 테이블에 또 우리 여러분과 또 절친인 저 구독자야? 아 구독자야? 재밌게 보고 있어요? 우리 또 여성 블레슬리 지영이 누나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어요. 지금 누나보다 제가 7인이 좀 맞긴 한데 제가 한번 아까 전에 좀 약간 위기의 순간이 오긴 했지만 누나가 또 잘 극복해가지고 아주 잘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 오빠의 플레이 좀 어떻게 보셨어요? 플레이가 네. 소문에 서울을 쓸고 다닌다고 들리더라고요. 역시나 아주 고급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. 외국에서 맨날 지옥만 맛보다가 한국에서 이렇게 대회하니까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누나랑 나랑 같이 동시에 파이널 가는 그런 장면이 연출됐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아 우리 또 절친 태훈이가 많이 슬퍼하네요. 괜찮아요? 그 태훈이는 우리 또 레드 드래곤 우승자예요. 레드 드래곤 우승자. 레드 우승자인데? 네? 레드 드래곤. 아 레드 드래곤 준우승자인가요? 레드 드래곤 3등? 아 3등자 3등자.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11명 중에 머그템인데 우리 또 M3 인호 형이 지금 거의 아사 직전으로 지금 지를 찍는다고? 네, 이 정도 있는데 버틸 수 있겠어요? 해야지. 네? 해야지. 지금 대회에서 플렉스 너무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188에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티켓 플렉스를 많이 하고 계신데 형 좋잖아 너 우리 신노년 M3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화이팅, 그럼 여러분. 우리 가물치 형님 또 대한민국 토너먼트 랭커 오늘 어떻게 보신 거예요? 그냥 어떻게 왔어요. 네. 여리 오빠 찾아왔어요. 아, 그냥 그래요? 네. 쓱 오신 것 같더라고요. 딱 헌터처럼. 굉장히 팀 많으세요? 40만 좀 봐. 40만. 네, 오케이. 체계. 괴물 칩 괴물. 잭파이파이 준우승자. 선데이 밀리언 준우승자 알죠? 포커스타즈에서 그 힘들다는. 돈 많은데 펍에 티켓 따라다녀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. 재능 충 죽어. 네. 선미 준우승, 잭파이파이 준우승. 돈 진짜 많은. 부러움. 다음 게. 가자. 아 지금 자 오늘은 파이널 세븐이에요. 육링 6맥스여가지고 한 번이 잘리면 그 파이널 세븐으로 갑니다. 오늘은 나인이 아니고 에이스잭 결정카드가 퀸 에이스잭. 와 와 풀하우스 와와 야 남아요 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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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게 뭐야 나오면서 마트 플러시 나왔지 한장 플러시 야 이거는 아 내가 아까 징크라도 하고 이인키라도 하고 다 갖고 있어 오퍼 한번 했어 유튜브 강 나오네요. 자 아직 8명 자 파이널 세븐이 지금 드디어 완성됐습니다. 네 7명 자, 파이널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 이제 파이널 세븐 지금 여기 뭐 다 계시죠? 예 네, 지영이 누나 있고 준범이도 있고 여기 어저께 또 뭐예요?
터보입니다. 터보. 어제 터보 또 우승했는데 오늘 하이롤러 파이널까지 왔어요. 그리고 안녕하세요. 예. 안 친한 분. 예. 어쨌든 오늘 APL 하이롤러 파이널 지금 모두 착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7등이야 그러면? 7등. 7등이야? 아쉬운 순간이네요. 근데 그걸로 받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네. 그렇지 않냐? 팬 1호. 저 사람이 빅불 아니었어요? 빅불인데 너무 세게 방어했어. 에? 너무 세게 방어했다고. 어쨌든 뭐 어쩔 수 없죠. 뭐 오늘 이렇게 하이롤 파이널 탭으로 왔는데 트로피를 가지러 올라가려 했지만 못 가졌어요. 아쉬워요. 다음 대회에서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